금융자산을 그러면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금융자산의 비중을 환갑날쯤 되면 반반으로 맞춰야 된다고? 그러려면 금융자산을 늘려야 돼요. 뭘로?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이런 금융자산인데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금융자산에 운용을 할 건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선 내가 지금 우리 집에 금융자산이 5천만 원이 있다, 1억 있다. 그러면요, 그 금융자산을 용도별로 나누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금융자산 운용은 세 개의 주머니로 나누어 관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꼭 주머니라고 제가 했습니다만은 통장을 세 개로 나눈다고 봐도 돼요. 첫째 주머니가 뭐냐? 생계용 주머니. 6개월 이내에 쓸 거. 단기적으로 쓸 겁니다. 애들 학자금 줄 거. 원금 깨먹으면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요, 생계용 주머니에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예금과 같은 원금 안 깨먹으면서 수시로 꺼낼 수 있는 상품을 넣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저축 상품입니다. 그래서 생계형 주머니는 저축 주머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느 가정이나 꼭 있어야 됩니다. 필수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필수 주머니는 뭐냐?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자산 형성 주머니. 노후가 행복하기 위해서 장기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가면서 원칙대로 운영해 나가는 주머니.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퇴직연금 있죠. 퇴직연금을 이 DC형 가입자가 책임지는 자기 책임형 퇴직연금, 그걸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죠. 이거를 운용하는 주머니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요, 자기가 운용을 잘하면 나중에 퇴직연금을 많이 받아요. 운용 잘못하면 조금밖에 못 받아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DC형 퇴직연금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10년, 20년, 30년 장기 펀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게 DC형 퇴직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장기로 펀드에 20년, 30년 투자해 나가는 그런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투자 상품으로 운영하니까 투자 주머니라고도 하죠. 자산 형성 주머니 이퀄 투자 주머니인데 이거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젊은 시절에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가지고 원칙을 지켜서 운영하는 주머니입니다. 이것도 필수 주머니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머니입니다. 뭐냐? 사람에 따라서는요, 누구한테 주가 오른데 그 말 듣고 샀다가 그 다음에 좀 오르면 빨리 팔고 그래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걸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기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니까 이 트레이딩 이거는 나쁜 거고 장기로 하는 투자는 좋은 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트레이딩은요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반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돈을 벌 수 있다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오락하는 기분으로 하라고 해서 오락용 주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트레이딩 주머니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요 일을 하고 원고를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요 고수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도를 정해주고 이 범위 내에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맘대로 해라. 다만 한도는 초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락하는 기분으로 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화를 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생계용 주머니와 자산형성 주머니는 필수로 꼭 어느 가정이나 갖고 있어야 되고 트레이딩 주머니는 좋아하는 분은 하시고 별로 생각이 없는 분은 뭐 안 하시는 게 좋다. 다만 오락하는 기분으로 하라. 그래서 오락용 주머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젊은 분들이 비투를 하지 말라. 돈 빌려서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종잣돈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런 분들은 종잣돈을 마련하는 투자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번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적립이 투자입니다. 그런데요, 적립이 투자는
시작을 했다가 한 3개월쯤 했는데 계속 떨어지면요, 기분 나빠가지고 대부분 그거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5년, 10년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해요. 그리고 적립 투자의 위력, 매직 파워, 마력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10년 동안을 1200만 원을 적립식으로 이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펀드 가격이 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5년 동안에 2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런데도 눈 딱 감고 5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근데 5년 후부터 반등을 시작해가지고 5년 동안에 다시 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원위치에 돌아온 겁니다. 그 사이에요, 어느 때는 8천 원에 사고, 어느 때는 2천 원에 사고, 어느 때는 6천 원에 사고, 이렇게 이제 적립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원금이 1200만 원 들어갔는데 그때 투자한 금액의 평가액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만 원 했던 게 만 원으로 돌아왔으니까 뭐 원금 근처에 있겠네요, 뭐 1200만 원, 1300만 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2410만 원이에요. 두 배가 됐어요. 아니, 사는 가격은 만 원에서 다시 만 원으로 돌아온 것밖에 없는데? 왜냐? 예를 들어서 펀드 가격이 2천 원일 때는요, 만 원일 때는 한 주밖에 못 사지만 2천 원일 때는 다섯 주를 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약간만 가격이 회복을 해도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그래서 적립식 투자는 5년, 10년, 20년을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 해가는 게 중요하다. 연금 계좌에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좀 넣어둬야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적립식으로 하셔서 4,500만 원 정도가 나오려고 하면 사실 10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10억 정도의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은 당연히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최소한 금액이 100만 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으시든 월급 500만 원을 받으시든, 사실 예전에 보면 저축에 가장 효과적인, 내가 월급 받았을 때 얼만큼 저축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는 막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거 궁금해하시죠? 네, 궁금해하시죠. 근데 보통은 네, 나라에서 떼어간 세금만큼 저축을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냥 제가 계산 쉬우라고 이게 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뭐 한 250만 원, 300만 원 떼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750만 원이 남는데, 그럼 250만 원은 나라가 떼어간 만큼 250만 원은 저축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500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저축을 쭉 하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복리 개념과 적립식의 개념이 결합이 되면 30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뭐 제가 이제 뭐 이거를 4%로 놓느냐 5%로 놓느냐에 따라 복리 기준이 좀 다르지만은, 평균 수익률로 10년간의 어떤 투자 뭐 개인 저축에 평균 수익률로 놓고 봤을 때는 한 두 배 정도가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하시게 되면 10억 정도의 그 가치를 쌓으시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개는 꼭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뭐 주식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예금을 하실 수도 있고 적금을 하실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저축해 나가신다면, 이건 이제 생각하고 가시는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하시는 분 또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과 아예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직장 생활 20년 넘다 보니까 주변을 살펴보면 그래도 아 이렇게 내 퇴직연금을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가지신 분과, 또는 그냥 뭐 이제 남으면 쓰지, 또는 뭐 남으면 뭐 그냥 이렇게 남는 게 저축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랑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리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맞아요. 차이가 정말 점점 갈수록 크게 벌어지겠네요. 근데 이제 요즘 그래도 좀 제가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아까
원리금 보장형이 너무 많아서 생긴 게 디폴트 옵션이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라도 정해놓고 네가 아무런 걸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디폴트 옵션인데, 최근에는 자기의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네. 아마 아까 이제 저희가 언제 처음 만났냐 이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1년 말 그때가 제가 퇴직연금 개인연금 합쳐서 이제 ETF로만 운영하시는 게 한 7조였거든요. 그 전년도가 2조였고, 7조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1년 하고 3개월 지났네요. 네. 이렇게 지났는데, 지금은 11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개인분들이, 사실 현금이 창출되는 부분들은 딱 두 가지인 거잖아요.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과, 그리고 월급이 이제 월급을 통해서 나와서 저축을 할 수 있는 연금 저축, 이런 건데, 이런 계속 월마다 그것들이 쌓여 나갔을 때 계속 사서 모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예, 그래서 ETF로서도 또 뭐 펀드나 ETF나 사실 투자 상품이긴 한데, 뭐 단기간에 2022년도와 같은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 나간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투자 수익률이 30년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좋은 거죠. 예,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어려우면 워런 버핏한 말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뭐 90%는 S&P500에 투자하고 나머지 국채에 투자하라, 이 워낙 많은 책에서, 뭐 제 책에서 나오고 많은 책에서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좋은 기업들을 골라내는 ETF나 아니면 어떤 지수에 투자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끌어나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30년 후에 주가 지수는 높아져 있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내려오고 올라가는 거에 대한 거는 이런 적립식으로 좀 해결을 하시고,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것들, 제일 쉬운 거는 그런 것들이지. 또 어느 분들은 기술주가 좋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지금 GPT도 나오고 막 이런 것도 했지만, 나는 기술성을 가진 이런 기업들의 뭐 미국 기업에만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면, 그거 뭐 미국 테크 탑 10? 뭐 이런 걸 모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나스닥 100 뭐 이렇게 모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약간 ETF라는 것 자체가 개별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아가시면 효과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좀 또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달란트나 그렇죠. 뭐 부티크로 네.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런 ETF들을, 아 이게 맞아, 10년, 20년 후에는 이 모습이겠지라는 그 정도의 투자 철학 판단만 하시더라도 모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예,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 연금 계좌를 통해서 네네네. ETF를 그 점점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쪽 시장이 많이 성장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 주식도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주식도 안 좋아서 다 미국이 반등은 했지만, ETF에서의 어떤 현금이 계속 들어오고 투자의 플로우가, 인플로우가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 연금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분들이 들어온 전체 금액의 30%에서 40%는 연금 계좌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금 계좌를 많이 이용하시는구나, 절세 계좌를 많이 이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